오늘은 발도장 쿡 찍고 노는 위치 기반 서비스 아이민을 한번 살펴볼까요? 접속하면 자동으로 현재 위치가 반영되고 다른 사람들의 발도장이 보입니다. 줄 수 없죠? 우리도 발도장 한번 찍어볼까요? 내 위치가 목록에 있는지 체크하기. 없다면 검색해보시고요. 그래도 없다면 직접 찍기를 눌러주세요.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위치니까 정확하게 설정해줘야겠죠? 사진으로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사진을 첨부하면 다른 유저들을 위한 정보도 되고 내 일상의 다이어리도 되고 일석이조겠네요.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장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느낌도 적어봤습니다. 비공개로 설정하면 내 비밀 다이어리도 되겠네요. 트위터로 맛집 공유도 가능할 것 같고요. 확인을 톡 눌러 발도장을 쿠! 와, 콜럼버스가 되었어요. 누구든지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콜럼버스가 된답니다. 다른 사람들과 이웃을 맺으면 더 신나는 아이민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웃의 정보는 따로 모아볼 수도 있고 푸시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.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떡할까요? 댓글로 물어보면 되죠. 댓글과 대댓글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아, 맛집에 대한 리뷰도 공유할 수 있겠네요. 사진도 남길 수 있고 위치와 날짜도 기록되니 여행 다이어리로 안성맞춤입니다. 여행을 다녀오면서 기록은 남기고 싶은데 사진 찍으랴, 인화하랴. 아이민이라면 이런 불편함 한 방에 해소되겠죠? 여러분도 발도장 한번 찍어보세요. 지금까지 앱톡의 북극곰이었습니다.